인피니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므로 다소 기술적일 수 있으나 빅데이터는 단순한 IT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느냐 하는 기업의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가 막연히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알고 있지만 정작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의 세 가지 요소는 3V라고도 합니다. 볼륨, 용량, 버라이어티, 다양성,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즉,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로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분석과 관리가 매우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빅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되고 분석되는 과정이 빅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BMS에 쌓이는 흔히 정형 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웹, 이메일, 뉴스미디어, 그리고 각종 센서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 분석 활용하는 것까지가 빅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실패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가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다양한 리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복잡하고 각각의 소스나 포맷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 각각의 솔루션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핵심인데 현존하는 빅데이터 솔루션이 이러한 양과 성능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부각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석 능력의 한계입니다. 즉, 기존 기업에서 활용해온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을 모두 긁어모아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빅데이터 솔루션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저장과 같이 일부 구간에 걸쳐 솔루션을 제공할 뿐 실제로 고객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앞단의 수집부터 처리, 저장, 분석까지의 모든 티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이 부재했습니다.